심판세장, 수면 서라고 먹는다. 냉정함, 증기장벽, 찍기. 찍기랑 심판이랑. 심판이 진짜 불쌍한 카드인 게 저거 다른 캐릭터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쓸 텐데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. 무작위 포션 3개를 획득합니다. 희귀 무쇠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. 찍기 저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멀탄 찍기가 2 더 높음. 심판보다. 갑오징어 잡을 때 도움이 되겠지. 일단 심판 있으니까 엘리트를 잡고, 시작 카드가 괜찮은 편이니까 물음표 위주로 가겠습니다. 으둠. 레이저 포인터. 레포 찢기. 아, 이런. 상점 색 꼽네요. 아이, 심판 세장을 왜 줘요? 아니. 아니! 왜 세 장이나 주는 거야, 대체? 액상 기억. 심판이 도움이 안 되잖아. 돌겠네. 숫돌 으다슴? 저거 쓸 일 있냐? 레이저 포인터 강화할 수 있네. 혼돈 에너자이저 광선 휩쓸기. 아우 진짜. 심판당한 갑오징어. 캘리퍼스 축전기 반복 축 포션 벨트. 으둠. 아니다. 이중시전. 심판당한 FTL. 심판당한 버퍼. 심판당한 첨탑을 심판하러 왔다. 소비. 심판당한
아, 괜히 썼나? 보스 그냥 썼을걸. 심판당함. 암흑의 정수. 보스는 정수로 잡으면 되겠다. 컴파일 드라이버. 허 접색 서지 버퍼 메리. 메리 빠따 아닌가? 버퍼도 괜찮을 것 같고 서지도 괜찮을 것 같고 핵박 대리. 메아리 심판행. 소비 강화해야 되니까 물음표 아니 불 많이 봅시다. 저쪽이 불 제일 많네. 불. 확짓. 메리가 됐다. 알고리즘 캘리퍼스 한 장을 제거합니다. 방어도 올릴 게 이렇게 없냐? 아야. 심판당함. 3코스트 1방어 카드 쓰냐? 심판당함. 파워 메리. 이걸 메아리를. 냉정한 놀래. 자가수리 같은 거 먹을 수 없나? 알고리즘 저거 키워야 된다. 키웠다. 냉뿔. 냉뿔은 인정이지. 소비 강화하고 딴 것도 강화되려야 되는데.
심판당한. 심판당함. 소름 돋는 메아리 심판. 컴파일 드라이버 하나 더 할까? 걷어내기보다 컴파일이 나을 것 같은 덱인데. 대신 걷어내기는 병법서를 지켜줄 수 있지. 전등. 버퍼 쓰는 게 나을까? 이렇게 캘리만 쌓아도 될 텐데. 보스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. 반복 나왔다. 메아리 반복각. 아니, 3막에서 지울 수 있는데 미리 2막에서 하나 지우면 안 되나? 빠지지. 냉정함. 수비 하나 더 주면 되겠다. 엔트로피. 어림도 없지. 코스트 마음에 든다. 심판당하는 카카들. 카카. 자가수리. 야구공 심판해야 꿀맛인데. 뿅. 여기서 메아리가. 대충 캘리퍼스로 존버하다가 메아리 메아리 알고 알고 자가 자가. 냉냉 둥둥 소비 됐다. 딱 때라. 기본다. 편향 서지 전기역학. 서지 편향 같이 줘요. 거의 뭐 디펙트 3대장인데 서지 편향 역학. 지금 덱에서 역학은 좀 별로일 것 같고 어차피 몹 많이 나오면 심판하면 돼. 편향 쓸만한 덱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서지나 들고 갈까? 아니면은 그냥 역학 하나 들고 갈까? 찍기의 심판이면은 그렇게 역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.
편향이 났을까? 뭐야 이게? 코스튬을 어디 갔어? 룬피도 애매한 덱인데 그래도 알고리즘 있으니까 룬피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버퍼도 있고 핸드 다 못 털게 뻔한데 와 불 하나도 없다 개똥겜 자가수리 열심히 해야지 뭐 심판 3개의 꼴뵈기 실례 홀로그램 역장 저게 제거 가서 지워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? 뭐 신성이라도 찾아볼까? 만병통치약 어둠의 족쇄 전략의 천재 만병통치약이나 나오지 집감도 넣을만 했던 거 아닐까 메아리 자가수이 메아리 알고리즘 심판 밀체 포션 못참지 증기장벽 장벽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핸드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스트가 적어서 컴드밖에 없네 메아리 버버 퍼퍼 이중시전 심판 핸드에 다 꽉 막혀있는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미친 심판 같으니 알고리즘 방열판 방열판 들어와서 드로 땡겨봤자 코스트 없어서 카드도 못 쓰니까 알고리즘을 넣든가 넘어가든가 지금 넣어도 메아리랑 메아리로 키우면은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
아유 심판 이거 트롤 개 심하네 진짜. 코프트 쭉 땡기고 버퍼 더블 증장 역장 천천 요듬 알고리즘 키우고 역장 이렇게 어둠 키우고 알고리즘 소비 어둠 더 키우고 이시 연막탄이다 하나 들고 다니까 연막탄이 쓸모 있어 보이네. 이럴 때는 심판 귀신같이 안 나오네. 아, 어디 가서? 도그라이크 겐. 알고리즘 심판 자가수리 한 번만 써도 되지 지금은 신속 포션 연막탄 뺄까? 아 그래도 연막탄 제귀 지금 저거 없으니까 괜찮겠다 핸드 다 못하니까 괜찮겠다 메아리 은재 좀 메아리 마렵다 아하 메아리 탈뻔 와씨 드로 괜히 봤다 알고리즘 더블로 쓰면서 버티고 기각이구만 더 써야 될 거 없지 곤충박즈 뇌우 빙하 빠따주 메아리에 되게 의존하고 있네 대기 심판 찍기 심판
저거 어디가서? 자다스리 알고리즘 다 키우고 간다. 어서오세요. 조각 모음 저거 넣어도 강화할 시간도 없고 편향이 나서 전기역학은 필요할란가? 조각 모음 사막 천맵에서 액트4 불에서 강화할 수 있네. 3코덱이라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심판당하는 현두미. 알고리즘 끝까지 키워가겠습니다. 극한의 이득발전. 신속 포션 제컵 드루가도 많아서 0코스트 카드 좀 더 나눌 것 같아. 베리 축전 알고리즘 잘 큰다. 정말 잘 큰다. 우리 알고리즘 귀엽죠. 떡락하는 거 비트코인 심판 예전된 예견된 심판 이시킬갑 민첩포션 필요없이 증기장벽 고만 나와. 어서오세요. 소비 빼자. 에프티엔 휩쓸기 이중 메리 심판
덮어. 표정을 지금 뺄까? 알고리즘. 어두운 곳에 꼭 끝까지 키운 다음에 이중시점 장화 필요 없어요. 캘리퍼스가 다 한다. 천천히 캘리퍼스로 끝장을 냅시다. 265 탈페이스. 알고리즘 키우고 이중시전 소비. 이제 반복. 이제 축전기. 이제 냉기.
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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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기. 냉기 냉기. 아, 실수했다. 핸드 락 걸리는 거 성가시네. 제기 언제 나오냐? 됐다. 이제 남은 거 다 쓰고 자가수리 더블. 두두두둠 20. 뭐 재료 나지? 재료 날 거 뭐가 있을까? 촉수에 필요 없을 거고. 사지직 정도? 핸드라 걸리니까. 드디어 심판을 지울 수 있다. 포션은 밀집 포션 사가는 게 제일 낫겠죠. 되게 메아리가 너무 중요하네. 메아리 없이 뭐 하질 못하네. 공구 하나 들고 자. 딱히 살 게 없네. 비병. 여기서 밀집 포션 하나 먹을까? 솔직히 창방이 진보사님. 나왔다 메아리. 버퍼 개굴. 알고리즘 더 키우고. 심판당하. 드디어 창과 방패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구나. 사악한 놈들. 너도 심판. 심판 당하. 병 속의 쓰레기. 축전기. 캘리퍼스 있으니까 축전기 넣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. 병 쓰레기 넣을 필요 없겠지? 폭력. 룬 피라미드기 때문에 드로우를 빨리 보는 효과가 있다. 오셨니? 소비 파지직?
아바타 다 메리 뽑으면 안 되지? 드루 자제해야 되는구만. 큰일 날 뻔. 메리 쓰고, 버퍼 쓰고, 액젤 쓰고, 레포 쓰고, 이거 먹고, 신성 뽑고. 과학적 본성. 알고리즘 따블. 이중시전. 이중시전 말고 제귀를 쓰는 게 나을까? 축전, 축전. 아유, 이놈의 심판. 반복 더블. 이제 어둠 저글링 해야지. 크크, 어둠. 제귀가 나와야 저글링이 되는데. 나왔다. 다음 턴에도 제귀 쓰고. 이게 심판의 힘입니다. 제 심판 어떻게 하지? 심장도 심판받아야 돼. 어떡하지? 존버한다. 심판당함. 아무리 봐도 심판은 그냥 족쇄고 켈리가 다 한 것 같은데요. 아니죠. 아닌가? 아 뭐 그런, 아 뭐 그런 거겠지. 심장 허접해. 심판 허접색 허접색.